어떤 실종의 첫 장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팀은 집안에 침이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랬더니 숨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야확보가 좀 잘 되는 곳에 숨는 게 유리하잖아요. 역시 지선 시네마인드의 메인 MC 가운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죠. 스모킹 건을 찾는 시간. 스모킹 건 시즌 2. 오늘은 반가운 얼굴이죠. 장도연 씨를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네. 지선 시네마인드에서 워낙 많은 내공을 쌓고 오셨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이 시즌 2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네. 오늘은 교수님의 스페셜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사실 이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제작진들하고 준비했던 것은 7회차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만큼은 꼭 스모킹 건에서 다뤄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스페셜 편으로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셨나요? 아,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김길태 사건입니다. 네, 김길태. 그 사실 보면 이제 한국의 프로파일링이 시작된 것이 제가 2000년 2월 9일에 공식 발령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딱 10년 만에 발생한 사건이죠. 2010년 2월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프로파일링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프로파일러가 되자마자 발생한 사건들이 이제 유영철, 정남교, 강호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이제 천장이 투입됐었고요. 그렇게 현장에 부딪히면서 배운 프로파일링의 기법들을 조금 더 노련하게 적용할 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다양한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사실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보는 사건은 또 다른 느낌들을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트도 그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한번 꾸며봤는데요. 이게 약간 어떤 세트일까요, 교수님? 사실 이제 이거는 2010년 당시에 수사본부 느낌으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세트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느 시점 어디서부터 한번 들여다보면 될까요? 자, 시작은 실종입니다. 실종. 실종 사건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종. 마지막 그 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소라던가. 행적. 네. 네. 행적 확인. 행적을 확인하죠. 그렇죠. 네. 실종된 아이는 가명으로 정량이라고 호칭을 하고 당일 정량은 저녁 7시경에 엄마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집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밥 먹었냐고 전화했더니 밥 먹었다 했고 오빠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PC방에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시간 뒤에 9시경에 오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정량이 실종된 당일 저녁 9시쯤에 집에 귀가한 오빠가 본 마지막 모습을 재구현해본 그림입니다. 뭐 어떤 실종의 첫 장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 앞에 이런 설명 없이 딱 이 장면만 보면 급히 외출을 했나? 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핸드폰이랑 안경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고. 네, 그렇죠. 문이 다 열려 있고. 근데 오빠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바로 그겁니다. 핸드폰과 안경. 저 휴대폰이랑 안경이 그 실종된, 네, 실종된 정량의 아이 거예요. 네, 소지품입니다. 특히 정량은 양쪽 눈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사실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한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빠는 굉장히 의아했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고 동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찰에 일단 실종신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스모킹건을 하면서 네. 실종되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어떤 외부에서나 바깥에서 그렇죠. 실종이 되었거든요. 이번 사건은 집 안이잖아요. 네. 범인이 집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정량을 뭐 납치나 뭐 유괴나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집안에 침입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을 보세요. 발자국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화장실에서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 약 250mm 정도 크기의 신발 발자국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족적의 방향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나가는 방. 저 문이 뭐예요? 그렇죠. 자, 족적의 방향을 보면 의아해하는 것처럼 마치 화장실에서 밖으로 걸어나온 족적이잖아요. 네. 이 집이 다세대가 사는 이런 곳인데 이 집의 구조로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 화장실에 저 문이 있잖아요. 저걸 열면 외부가 나와요. 아, 다른 문이 있구나. 그럼 이쪽으로 침입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건물의 구조나 족적의 방향을 봤을 때 뒤편 통로를 이용해서 누군가 침입을 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물세컨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사라진 물건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진술에 의하면. 오로지 그냥 납치할 생각으로 침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부모님들한테 이제 정량을 납치한 대가로 한 협박성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일체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차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성범죄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가장 높던 상황에서 이 범인이 과연 외지 사람인지 지역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지역이. 여기가 이제 복잡한 골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정량이 주거하는 다세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동네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정신없이 어지러워요. 정량이 거주했던 이 다세대 주택도 딱 정량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미 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빈집이었고 굉장히 열악한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까지 사실로 봐서 범인이 뭐 지역 사람이다 혹은 뭐 외지에서 온 사람이다를 네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범인은 일단 정량이 통화를 엄마하고 마친 시간이 7시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집에 들어온 시간이 9시. 이 2시간 사이 아이를 납치해서 데리고 왔는데 빈집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 주택이라는 거죠. 정말 집들 사이로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으로 이루어진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범인은 지금 13살 된 여자아이를 강제로 납치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범인에게 낯선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누군가에게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수사요원이 투입이 돼서 탐문을 해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외지 사람이 아닌 지역 사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지역 내에서 혼자 사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역시 지선 시네마인드의 메인 MC 아운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내에서 특히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그런 탐문수사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긴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기에는 뭐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 이 지역의 특성이 빈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빈집을 미리 파악을 해놓는다면 그것을 범행 상소로 잡고 자신은 범행 이후에 가족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협된 사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럼 지역 내로 집중 수색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수사 상황은 어땠나요? 자, 일단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상한 정황이 발견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량의 인근 빈집에서 누군가 생활을 했던 생활 반응이 나왔어요. 그 위치는 바로 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빨간색이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집이라고 하셨죠? 네. 정량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다세대 주택 내에 바로 옆 이 빈집에서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은 정황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정량 내 집 반경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초록색 집. 네. 이 집은 완전 일체가 비어있는 집인데 이 빈집에서도 누군가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잔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인으로 나왔어요. 아. 라면 먹은 사람하고 네. 소주. 그게 바로 김길태였습니다. 네. 4일 만에 지목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맞아. 이제 수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또 용의자인 김길태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청에 있던 저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당시 수사 상황은 어땠나요? 그 수사팀이 여전히 이 지역 내에서 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인가요? 그렇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역 내를 이제 수색을 하고 뒤졌는데도 김길태를 찾지 못하니까 수색 범위를 계속 이제 점차 넓혀가고 있던 이런 상황에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제가 현장에 가면서 가장 고민한 지점이 김길태가 과연 지금 이 지역을 빠져나갔을까? 아니면 이 지역 안에 그대로 숨어 있을까? 그러면 그때 교수님의 판단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김길태라는 사람, 이 사람의 특성에 집중을 해야 되죠. 자, 김길태를 들여다보니까 김길태한테는 폭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미성년자 강간 미수 이런 전과가 있고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때는 특수 강간으로 8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된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김길태가 용의자로 지목되기 전부터 이미 수배 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수사망에 올라왔다라는 거면 네. 또 다른 사건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한 여성을 납치 후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김길태라는 거는 네. 어떻게 밝혀졌나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범인이 김길태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도주를 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사건이 진행되던 이런 상황입니다. 살해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살아나와서 신고를 한 거군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강간 8년의 형을 받은 이 사건도 네. 장기간 피해자를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옥탑방에 감금을 해서 성폭행을 이어갔었는데 살인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 좀 열어두고. 그렇죠. 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당시 수사팀도 정량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김길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김길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김길태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니까 계속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전면허증도 없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나고 자라고 수감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또 생활을 하고 또 수감 생활을 한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2시간 만에 이제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수사를 살피거나 또는 숨어 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수사 방향을 빨리 바꿔야겠네요. 이미 아까 외지로 수사 범위 넓혀가고 그렇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사팀에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어떤? 우선 김길태가 이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네.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이 안에 있는지 확인 어떻게 가가오고 다 돌아다녀야 되나? 이미 수색은 하고 있었죠. 수색은 네. 하고 있고. 자, 외곽으로 나가는 전 지역을 포위를 하고 지역 내에서 식당이든 슈퍼든 음식물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는지를 주목해서 확인을 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부로 나가는 모든 지역을 포위를 해놓고 가둬놓잖아요.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한 이후에 그러면 이 안에서 김길태가 도피 생활을 이어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맞네요. 그러면 이 사건, 실종 사건과 성범죄 사건과 음식물이 도난 사건은 전혀 연결고리가 안 되지만 그것을 김길태의 행위로 우리가 착안을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좀 나왔나요?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동네 슈퍼에서 문짝이 뜯겨져 있고 음식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확신했어요. 네. 여기 아직 있구나. 그래서 호위망을 압축을 하게 됩니다. 오. 이게 아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수님 시선에서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이런 판단들은요. 제가 머리가 뛰어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오랫동안 범죄자들의 행동과 심리와 행동 특성들을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범인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떠올릴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산으로 도망간 탈주범을 추적하는 현장에서 범인이 체포되어 가지고 그 범인과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산에 숨어서 도피 생활을 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때 탈주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왠지 탈주범이니까 배고픈 게 제일 무섭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럼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소리예요. 산에서 소리요? 아, 소리? 자, 바로 헬기 소리입니다. 아, 수색 헬기, 경찰 헬기. 아, 발견할까 봐. 자, 이게 왜냐하면 근데 산에 있으면은 그렇죠. 못 찾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숨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이 탈주범이 산에 숨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네. 밤에는 산짐승이 무서운 거예요. 어디에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가 시야가 확보되는 곳으로 나와요. 아. 거기가 어디냐면 보통 큰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시야가 확보돼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나와 있어. 그런데 헬기가 뜨면 거기 바로 당연히 노출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헬기 소리가 제일 무섭다. 결국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수록 주변을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숨을 수 있죠. 네. 그다음 김길태의 경우에는 다시 지역 내로 수사망이 지금 좁혀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잘 숨을 수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 도피범이 무덤가로 나와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시야 확보가 좀 잘 되는 곳에 숨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형사들의 동선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곳은 높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옥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수사액을 이제 펼친 끝에 사건 발생 꼬박 보름 만에 김길태를 찾아냅니다. 어디에서? 발견하셨는지가 최초 궁금해. 실종 지역 약 2,3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김길태와 수사팀이 마주칩니다. 얼굴 옥상에 있었군요. 네. 아. 마주치자마자 바로 건물 벽을 타고 김길태는 이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을 수색하는 형사와 뭐 밑에 수색을 하고 있던 형사들이 몸싸움이 일어나고 또 도주가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체포로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15일 만에 피의자 김길태가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길태는 잡힌 후에 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던가요? 그래서 성인 여성 이 감금 성폭행 사건으로 도피 중이었던 거지 네. 정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것도 수배 던전지를 보고 알았다. 나는 이 사건 관련이 없다.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아, 저는 라면 끓인 것 밖에 없는데요. 살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르는데요. 지금까지 왜 도주해서 다녔습니까, 그럼? 아픈 사건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김길태는 도주 중에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나 억울하다. 나 이 범인이 아니고 지금 그전 사건 때문에 도피 중인데 왜 아이 납치한 사건까지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자, 그래서 수사팀은 김길태한테 DNA와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를 제시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김길태 DNA가 나왔었나요? 지문 나온 게 그건가요? 사실은 김길태가 이렇게 체포되기 4일 전 바로 파란색 지붕에 지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집 그 옆에 지금 동그란 통이 하나 보이시죠? 약간 아래쪽이요? 네, 네 저 통이요. 네. 저게 뭐냐 하면 큰 물탱크예요. 이 물탱크 속에서 정량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기억났어요. 자, 근데 이 물탱크를 열어봤더니 맞아, 석회 기억나. 반죽이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성폭행 흔적도 있었고 거기에서 바로 김길태의 DNA가 채취됩니다. 그럼 이제 김길태는 뭐 더 이상 부인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아니라고 마냥 우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수사팀에서 국과수에서 발급된 DNA가 일치한다고 감정서를 김길태에게 건네주고 추궁하는 장면을 저는 조사실 밖에서 그 미러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길태가 이 자료를 받아보더니 그냥 던지고 나는 이런 건 몰라 이러고 단 5초 만에 끝났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명백한 DNA를 보고도 모른다라고 일관하는 이 태도는 과연 뭘까?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부인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 DNA가 나왔다면 어디에서 뭐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응? 근데 김태 그 시간이 없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문외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제가 수사팀과 다르게 보는 관점이었어요. 자, 이놈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였었어요. 인지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군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깨야 될지가 전략이 수립이 되죠. 자, 그래서 당시 제가 생각했던 이 사건의 키는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김일태 그 자체였어요. 그의 심리, 특성,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 자료를 받아보더니 나는 이런 건 몰라. 단 5초 만에 끝났어요. 자, 이런 놈한테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니 이런 과정들은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수사본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기존의 수사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고 신고가 된 그 다음 날 아침 7시경에 자, 김길태가 자기 친구인 한 사람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흔적이 나타났어요. 아직 자신이 지금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지도 않았고 그러게요. 본인은 이미 수배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전화를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A라고 제가 지칭을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당일 김길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떤 통화를 했느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받기는 받았는데 한번 얼굴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자, 느닷없이. 느닷없이. 자, 이 표현이 저는 평소에 자주 통화를 하고 의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고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추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면담을 했을 때 어떤 범죄자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자기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자기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상태가요. 상태가? 그런데 상태는요 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름이 두 개. 그래서 제가 김길태를 왜 상태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었더니 김길태가 사실 출신이 길에서 버려져 있었는데 지금 양육을 하는 분들이 양부모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길태라는 것이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길태라고 지어주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길태라고 부르지 말고 상태라고 불러다오. 그래서 친구들은 전부 그냥 상태 걔는요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김길태는 자신이 이제 용의자로 공개 수배가 되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억울하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조차 자신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생각하고 거절해버리면 정말 고립되고 소외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라고 하는 불러주는 이름 속에서 자기는 이미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유지해 나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응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길태를 만나러 갑니다. 네? 아, 드디어. 네. 그토록 자백을 받고 싶었던 김길태를
이제 만났거든요. 어떤 대화를 주고 나눴을까요? 정말 아까 우리 체포되는 장면에서 봤듯이 그 모습 그대로였었어요. 굉장히 비열하면서도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눈빛과 공격적 성향이 굉장히 높아 보였고요. 그만큼 경계심이 높았어요. 자, 이런 놈한테는 정말 수사팀이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니 이런 과정들은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게 제일 답답하네요. 제일 답답해. 그래서 오히려 소위 감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저는 첫 마디로 이렇게 불렀어요. 상태야, 내가 너를 만나러 서울에서 왔다. 그때 그 상태라고 했을 때 그 김길태의 표정이 너무 궁금해요. 네. 정말 고개도 숙이고 아무도 나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던 놈이 놀라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 너를 상태라고 하더라. 그렇죠.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까지 할 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 너를 비난하는 친구는 아직 없었다. 그랬더니 그렇죠. 라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수사팀에 얘기를 해놨어. 사실 네 친구 중에 누가 하나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형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잠깐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게.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만나게 합니다. 와,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계획하에 친구를 이미 불러두신 거고. 사실 저는 이 A라는 친구한테 부탁해놓은 게 있었어요. 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왔냐 분명히 물어볼 텐데 보고 싶어서 왔어 친구야. 이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내가 담배를 줄 테니 둘이 같이 나눠 피우고 나가라. 자, 그래서 친구 A가 제 사인을 받고 들어옵니다. 김길태가 보더니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 친구는 딱 약속된 말 한마디만 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바로 나갔어요. 왜 이것만 하셨지? 대화를 더 끌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김길태의 입을 열어야 되는 대상은 접니다. 그렇죠. 친구는 지금 중간다리 가교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딱 그 역할만. 뭔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화나 정보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없죠. 그러네.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김길태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자기한테 좋은 우호적인 얘기를 듣고 왔으니 자기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어찌됐건 좀 이해해 주겠다라고 하는 수사상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라포 형성. 그래서 자, 이제 이 친구는 나갔어요. 나간 후에 김길태가 저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와, 그럼 이제 네. 자백을 하는 건가요? 자백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나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서사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자백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변명이죠. 네. 자, 그게 라포의 첫 걸음이에요.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들어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역할입니다. 아, 신뢰를. 그렇군요. 신뢰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의 목표였습니다. 네. 일단 수사상 라포의 형성이 목표다. 근데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첫날 면담의 목표는 이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또 자백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면담 전략은 어떻게 네. 세우고 가셨을까요? 결국 범행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지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네 DNA 결과 이렇게 그렇죠. 나왔다. 근데 뭐 보려고 하지도 네. 않고 그걸 그렇죠. 어떻게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뇌는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일단은 이해가 되어야 돼, 본인 스스로. 그래서 제가 그 수사본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와 뇌파를 한번 써보자. 근데 저 얕은 지식이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용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도 이걸 들이밀면서 그렇죠. 시키는 게 사실은 이미 DNA가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저로서는 무의미했어요.
근데 왜 필요했냐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판독하죠? 그 그래프가 많이 움직였을 때. 그렇죠.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아~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아~ 그렇죠. 자, 제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주장한 이유는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자고 했던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보여주자는 것이 목표. 아, 그래 맞아. 인지시키는 거라고 했지. 이렇게 하고 나면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럼 김길태의 반응이 궁금한데 거짓말 탐지기로 그 조사한 건 이해를 하던가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네 눈으로 보니까 어때? 어떠니? 자, 그랬더니 뭐 보는 사람이 다 알겠던데요. 다 알겠습니다. 인정했네. 아무도 모를 것이야 라고 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중간에 나와서 수사 브리핑을 할 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했었어요. 자기에 대한 신변의 처리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과정까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고민이래요. 자백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네. 내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고.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박았어요. 나만큼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 지금 20분 남았어. 더 이상 결과가 안 나오면 수사팀에서는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시간 지금 단 20분 남았어. 와.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저는 진짜 여기서 모든 걸 다 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승부 건 거죠, 이거는요. 저와 첫 면담을 통해서 이제 라포가 형성된 상태잖아요. 너를 이해해 주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한 말이었거든요. 와, 근데 만약에 김비태 입장이라면 사실 그 전에는 내가 이거를 잘못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20분이라는 얘기를 던져주시니까 20분 내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바뀌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심리전이에요. 와, 소름 돋았어. 10분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분쯤 있으니까 이 김일태가 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해요. 역으로 물어봤네. 그래서 내가 그럼 다시 내가 질문할게. 너 여기서 할래? 가서 할래? 이미 할래 안 할래가 아니네. 어디든 할래. 일단은 하긴 하네. 경찰에서 자백할래? 검찰에 가서 자백할래? 그랬더니 잠시 침묵을 지키던 김일태가 사실은 눈을 떠보니까 아이가 옆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라고 자백을 시작을 해요. 와,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 이게 몇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이야기를 듣는 이 과정을 따라가는데도 막 목이 뻣뻣해질 정도로 듣는 사람도 너무 진이 빠지는데 이거를 직접 하신 교수님은 얼마나 그 지난한 과정 동안 결국 김길태라는 이 사람 자체를 알고 접근한 것 자체가 김길태의 자백을 받아내는 좋은 심리전이 되었고 스모킹 건이 되셨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워낙 또 이제 유명한 사건이기도 했고 그때도 다 같이 전 국민이 염원했던 건 네. 그렇죠. 아이가 네. 네. 살아있었으면 하고 정말 다 온 국민이 바랬던 것 같은데 근데 김길태가 그 전에는 살인까지는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좀 갖고 그래 아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아니.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사망한 채로 또 발견하니까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김길태가 살인의 의도는 없었는데 공개 수사를 먼저 진행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아이를 살해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신 발견 당시에 시신 위로 석회가루가 반죽이 되어 있어서 덮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석회를 반죽한 대야가 그 물통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 실종이 된 이틀째,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죠.
수색하는 CSI 요원들이 찍어놓은 그 대화가 사진에 찍힌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사진이랑 시신이 발견된 날 대화 모습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대화의 위치, 석회 반죽의 양, 주변에 그렇게 튀어있는 자국 이런 것들이 모두 똑같았어요. 그러면 납치 당일 바로 살해를 했다라고 시점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네네네. 결국은 수사 상황을 살펴보다가 이런 압박감의 아이를 살해한 게 아니고 납치하고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살해했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김기태의 자백을 통해서 납치 당일 아이를 성폭행한 후에 바로 살해하고 그날 새벽 빈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하고 지역 내에 빈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이제 범행의 실체를 확인을 하게 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김길태가 왜 갑자기 이 범행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인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범행 패턴이 바뀔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 범죄는요 네. 반드시 진화되어 갑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절도와 같은 비대면 범죄를 저질러요. 그냥 정말 바늘도둑이라고 말하듯이 그냥 하나 이렇게 슬쩍 가져와 네, 몰래 몰래 이렇게 비대면 범죄를 시작을 해서 강도로 이제 대면 범죄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심하게 폭행하는 이런 범죄로 연결이 되고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고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살인으로 점점 진화를 해나가는 거죠. 김기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과정, 범죄 진화 과정을 그대로 거쳐온 이런 범죄자입니다. 도현실 오늘 어떠셨어요? 계속 처음부터 들은 심정은 그냥 그 피해자 가족들 네. 생각이 그냥 계속 나서 뭔가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를 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네. 이 사건을 천천히 보면서도 느꼈던 거는 그 현장에서 잡으려고 막 애쓰시고 잡고 나서도 자백을 받기 위한 그 정말 수많은 분들이 애쓰셨다라는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금 좀 네. 돌아보게 네.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뭐 단독으로 사건을 해결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모든 사건 뒤에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같은 마음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을 형사들 네. 그리고 과학수사위원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남희 씨도 네. 시즌 2 이렇게 진행자로서 함께 하셨는데 소감을 제가 게스트지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스모킹 건 시즌 2를 통해서 교수님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방송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대본을 볼 때마다 밤마다 좀 오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까 맞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네. 좋은 작품으로 정화 좀 시켜주세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스모킹 건 시즌 2 오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함께 도현 씨하고 아이고. 또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은요 저희가 시즌 3로 또 찾아뵐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